당구당구의 강상구입니다. 저번 시간에 뒤돌려치기 강한 타격 제가 예고편 해드렸죠. 과연 나는 왜 배팅이 안 나올까? 정말 강한 힘을 치고 싶은데 그 치는 요령과 그리고 훈련 방법이 있어요. 저만의 방법을 공개해드릴게요. 지금 보시면은 큐하고 아시죠? 익스텐션. 요 두 가지로 강한 타격 훈련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. 자, 우선 간단하게 제가 이해를 설명을 드릴게요. 당구가 과연 팔로만 하는 스윙 운동이냐?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모든 선수들의 자세 할 때, 샷을 할 때 보면은 몸이 움직이고 무릎이 움직이고 골반이 움직이고 어깨가 움직이고 다 이 박자라는 게 있어요. 결국에는 당겨온 팔, 손목을 이용한 손 그리고 손가락 이 모든 마디를 다 이용해야지만 마지막 끝에 있는 큐가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 훈련 방법은 첫 번째 익스텐션이에요. 자, 옆에서 한번 잘 보세요. 자세를 잡았어요. 수직이 됐죠. 백스윙을 했어요. 그리고 피니쉬. 아시겠죠? 이거를 아주 빠른 속도로 빠르게 쥐어주시는 거예요. 이 운동을 해주시면은 임팩트 순간에 공 무게에 의해서 뒤로 물리는 큐를 아주 강한 힘으로 딱 채워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한 번 더 보세요. 백스윙. 이거를 평소에 클럽에 가셨을 때 익스텐션으로 한 30회 정도 초당 한 번씩 쥐면서 이거를 30회 정도 하신 후에 공을 치시게 되면은 아마 공이 내 시선보다 더 먼저 저 앞에 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익스텐션이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은 큐로 이 스피드를 강화하는 훈련 방법인데 큐를 45도로 든 다음에 이 오른손을 힘없이 놓으세요. 자, 힘없이 놓자마자 바로 당겨오는 거예요. 네. 놓자마자 당겨오는 거죠. 네. 이때 이 가슴부터 어깨부터 상박, 하박, 손가락,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가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자세히 한번 보세요. 힘없이 놓는 순간 잡아채주시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이 방법이 강한 스피드로 내 수구를 빠르게 해서 아주 강한 타격을 만들 수 있는 강상구 선수만의 비법입니다. 꼭 연습해보세요.